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 한국 여자 바둑 리그 홍성지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7라운드 2경기입니다. 이번 라운드는 상위 팀과 하위 팀이 맞붙는 경기들이 정말 많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상위권 그룹과 하위권 그룹의 대결이 많은데요. 네. 그래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만큼 뭐 하위권 그룹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어제 1경기는 하위 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은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먼저 순위표와 함께 오더 살펴보시죠. 네, 7라운드 1경기에서는 삼척해상 케이블카가 보령 머드를 잡으면서 순위를 올렸고요. 오늘은 인천 EDGC와 포항 포스코 케미칼이 맞붙습니다. 인천 EDGC는 승리하게 되면 최대 2위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고요. 포항 포스코 케미칼은 정말 갈 길이 멉니다. 네, 정말 갈 길이 멉니다. 네. 1승 5패 좋은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앞으로 남은 판을 잘해야 돼요. 네, 전통의 강호로 불렸던 팀인데요. 이번 시즌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맞붙는 선수들 화면으로 살펴봅니다. 인천 EDGC 선수들입니다. 조승아, 박태희, 강지수, 김은선. 이 중 키플레이어는 박태희 선수가 꼽혔습니다. 네, 박태희 선수가 키플레이어로 선정이 됐는데요. 박태희 선수가 이번 시즌 복귀 시즌인데 네. 뭐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고는 있지만 저번에 김은지 선수에게 또 패배를 하면서 쉽지 않은 복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랭킹으로 보면 박태희 선수는 9위인데요. 3승 3패, 만족스러운 성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포항 포스코 케미칼로 넘어가 봅니다. 네, 포항 포스코 케미칼 항상 이 포스트 시즌을 갔었던 팀 아닙니까? 네, 항상 처음에 출발이 좋았던 팀인데 이번 네. 시즌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김다영 선수가 키플레이어로 꼽혔습니다. 네, 김다영 선수 이번에 조승아 선수를 만납니다. 조승아 선수에게 상대 전적 1승 6패인데 김다영 선수의 역할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과연 값진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박지은 선수도 계속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네, 박지은 선수가 계속해서 뭔가 주목이 되는데 네. 아, 지금 연패 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박지은 선수가 연패를 언제 끊을 수 있을지 그게 오늘이 될지요. 네, 지금까지는 박지은 선수 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출전을 합니다. 자, 오더 살펴봅니다. 7라운드 2경기 1국 장고는 조승아 대 김다영의 대결이 됐습니다. 네, 조승아 선수 우리 팀 화이팅! 네, 이거는 뭐 본인은 이겨있고 팀원 중에 한 판만 이겨달라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네. 김다영 선수는 짧고 굵게 이기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천적 조승아 선수를 넘을 수 있을까요? 자, 각오가 보여지고 있고요. 2국으로 가봅니다. 자, 2국은 박태희 대 박지은의 대결이 됐습니다. 두 선수 얼마 전에 만났었죠? 네, 박지은 선수가 저 출사표를 쓰기 전에 아마 네, 작성을 한 것 같은데 네. 아, 박지은 선수가 오랜만에 얼마 전에 승리를 가져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태희 선수는 새로운 마음으로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마지막 대국 3국으로 가봅니다. 네, 3주 전끼를 맞붙게 됐습니다. 강지수 대 권주리의 대결. 네, 권주리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에 성적이 네. 괜찮았기 때문에 올해도 좀 기대를 했는데 올해는 생각보다는 성적이 좋지는 않아요. 강지수 선수는 2승 2패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강지수 선수도 기대보다는 좀 좋지 않은 성적이고요. 네. 두 기사 간의 상대 전적은 2대 0으로 강지수 선수가 앞서 있기 때문에 네. 아, 이게 권주리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좀 중요한 한 판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더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오더는 3주전끼리 맞붙게 됐고요. 1, 2주전은 크로스가 됐는데요. 만만치 않겠죠? 네, 그렇긴 하지만 상대 전적만 놓고 본다면은 EDGC가 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자, 그럼 오늘 승부판은 역시 1국으로 봐야 될까요? 네, 사실 뭐 1국이 승부판이 될 수도 있고 매판 너무 중요하죠. 네, 과연 오늘 포항 포스코 케미칼이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상대는 만만치 않은 인천 EDGC입니다. 자, 그럼 7라운드 2경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같지는 않아요. 저는 대국전에 잠시 봤는데 그래도 아직 웃기도 하고 이야기도 잘 나누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박지은 선수는 팀도 중요하지만 뭐 개인적으로 일단 연패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네. 부담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련한 선수여도 이렇게 부진의 늪에 빠지게 되면 다시 올라오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 특히 기사들이 기사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한 번쯤 연패를 당하는 적이 있는데요. 네. 박지은 선수가 아마 입단하고 거의 리그에 있어서는 최다 연패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리그를 제외한다면 다른 기존 성적은 괜찮습니다. 네, 이번에 얼마 전에 벌어졌던 지지옥션배에서 박지은 선수가 본선에 올라갔어요. 네. 그때 박태희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다시 한번 대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항 포스코케미칼의 이영신 감독은 다른 기전에선 잘하기 때문에 결국 감독 탓인가라고 자책을 하더라고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늘은 좀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박지은 선수가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이영신 감독의 말을 빌려서 들어봤을 땐 요즘에 인공을 구입을 해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박지은 선수가 사실 지난 시즌 쉬었기 때문에 네. 뭐 따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짧게 남겼어요. 지은이 인공 샀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한번 오늘 믿어봐야죠. 자, 역시 3-3이 나왔고요. 박태희 선수 날일자를 뒀다는 것은 특히 붙여가는 변화에 자신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들어와라는 건가요? 네, 박지은 선수도 아마 인공으로 공부를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지금 형태인데 네. 과연 여기서 붙여갈지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흙이 이 자리를 붙인다라고 하면은 백이 당장 막을 수도 있지만 이 우아 쪽에 붙여가는 진행도 예전에 몇 차례 등장을 했어요. 흙이 만약에 젖혀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면은 네. 여기에 백돌이 생기는 만큼 이곳 젖히는 변화가 생겼을 때 이게 변화가 정말 수순이 길긴 한데 도움이 되거든요. 아, 붙였습니다. 아, 재밌네요. 박대희 선수도 지금 여기서 기세는 바로 막아야 되는데요. 어쨌든 백의 날일자에 박지은 선수가 붙여가면서 응해줬습니다. 이제는 다시 백의 선택의 기로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백이 네. 가장 많이 선택하는 수는 뭐 바로 막는 것도 있겠고요. 아 막아갔고요. 네, 막아갑니다. 네. 둘 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기사 모두 뭐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손이 빨리 나오긴 하는데 자, 여기서 백에 두는 수에 따라 변화가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지금 상황에서 백이 둘 수 있는 수가 정말 많습니다. 네. 있게 된다면은 가장 쉽고요. 네. 한 점을 끊어잡는 변화도 있고 젖히는 변화도 있는데 지금 이 젖히는 변화는 호구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젖히는 변화는 백이 좋은 변화가 잘 안 나오긴 하거든요. 호구는 이은 것과 결과는 비슷하고요. 네, 흙이 세 점을 제압을 하고 백이 이제 바깥쪽에 세력을 쌓는데 네. 그 바깥쪽에 흙돌 하나가 있는 게 의외로 신경이 쓰입니다. 움직인다면 꼭 세력으로 볼 수도 없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여기를 젖혀가는 수도 있고요. 예. 백이 한 점을 끊어만 준다면 다음에 이쪽을 붙이는 게 좋기 때문에
흙이 젖혔을 때 100도 거의 끊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이곳을 막아서 받는 게 많이 등장을 하고요. 뭐 결국에는 흙이 늘고 나중에 늘어서 진행을 시킬 수도 있고요. 이 우아 쪽에 흙 소목이 만약에 화점에 있었더라면은 눈목자로 두는 수를 가장 많이 두거든요. 아, 그리고 가을 수를 강요하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은 100도 날일자 정도로 받아 두는 네. 걸 많이 선택을 하는데 지금은 소목에 있기 때문에 흙도 하변 쪽으로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금은 굳히는 쪽으로 두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고요. 네. 그냥 평범하게 좌상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좌변을 지우러 갑니다. 좌상 쪽도 흙이 붙여서 두는 진행이 더 많이 등장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평범하게 걸쳐 갔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100도 붙이고 한 칸을 뛰는 게 가장 무난하긴 하고요. 날일자나 아니면 협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백도 협공을 하면서 네. 일단 중앙 쪽 일대에 뭔가 모양을 키워보겠다라는 뜻이고요. 흙이 붙이면 어떻게 맞나요? 네, 붙이는 수가 사실 까다롭기는 해요. 지금은 젖히고 흙이 늘면은 아마 늘어서 받을 겁니다. 아, 버틸 수 있나요? 당장 끊는 것은 막아서 네. 이런 형태가 된다면 100도 충분히 들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네, 흙이 무겁네요. 붙이고 늘고 100이 늘었을 때 한 가지 좀 100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뭐 당장은 안 두겠지만 나중에 이 흙돌이 약해졌을 때 이곳을 붙이고 끊는 변화가 있긴 하거든요. 아, 네, 이렇게 되면 흙이 100을 잡겠군요. 그렇다면은 흙도 지금 붙여가는 진행이 괜찮기는 합니다. 바로 삼삼은 좀 싱거운 건가요? 네, 삼삼을 들어가는 게 뭐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일단 백도 모양이 좋아지기 때문에 백이 선수를 잡고 이제 다른 큰 자리를 둘 수가 있거든요. 감명하긴 하지만 흙도 조금 싱거운 느낌이 있기는 하죠. 자, 여기서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협공했을 때 양걸침은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아닌가요? 네, 양걸침도 많이 등장을 하긴 합니다. 지금도 들 수 있을까요? 양걸침을 한다면은 백도 이게 붙여가는 방향이 조금 고민이 되긴 하고요. 그리고 이 바깥쪽에 백의 형태가 두텁기 때문에 지금 붙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반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흙이 당장 씌워가는 것은 일단 나와서 끊은 다음에 싸우는 형태가 됐을 때 여기 백돌이 있는 만큼 백이 싸울만 하거든요. 네. 네, 간명하게 처리를 합니다. 네, 요즘에는 잘 모를 때는 그냥 삼삼을 들어가면은
그게 퍼센테이지로 따져봤을 때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 네. 안정적인 전 작전을 선택했고요. 일단 박지은 선수가 네. 바깥쪽에 세력을 허용하긴 했지만 초반에 백이 귀 두 쪽을 모두 지금 흑이 차지를 하면서 실리로는 흑이 확실히 앞서 나갈 수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일단 백도 중앙 쪽의 형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잘 삭감을 할 수 있을지가 이 바둑의 승부처가 되겠죠. 박태희 선수 지금 조금 고민하는 게 보통은 지금 같은 형태의 이 선으로 넘어가는 게 최근에는 많이 등장을 하는데 네. 흑이 한 칸을 띄고 다음에 밀어올리는 자세가 나왔을 때는 이 선보다는 이어져 있는 게 다음에 젖힐 수 있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아, 이제는 가능하네요. 네, 아래쪽으로 넘어 있으면은 여기를 끊었을 때가 조금 골치가 아파요. 네. 붙이는 것은 끊겨서 백이 안 되고요. 그렇다고 이쪽 부근을 또 받을 수도 없고 여기서는 그냥 치받고요. 이런 식으로 세 점을 버리는 진행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 이쪽을 밀어 올렸을 때 뭐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 자체가 백의 입장에서는 조금 달갑지가 않기 때문에 이 선을 넘는 것보다 3선을 있는 것을 지금 생각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있는 수가 사라진 이유가 나중에 뒷맛 때문인데 지금은 좌변이 강하니까 충분히 이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긴 한데 이게 있는 게 네. 아무리 두텁더라도 이 선을 막았을 때 뒷맛이 너무 나쁘거든요. 네. 위쪽으로 젖히는 것은 일단 집으로도 손해볼 가능성이 높고 뭐 단순히 젖히고 단수치는 형태가 나왔을 때 백이 넘어야 되는데 이 자체로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뭔가 삭감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선을 막았을 때는 항상 거의 차단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뒷맛이 너무 나쁘죠. 뭐 그래도 힘을 중시하는 박태희 선수 이어서 받았고요. 선수를 뽑고 우하로 넘어갑니다. 네, 지금 이 우하 쪽도 집으로만 놓고 본다면 붙이고 한 칸 뛰는 자세가 가장 좋아 보이긴 합니다. 다음에 이쪽을 젖힐 때 자세도 좋고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받을 수는 있긴 하지만 이거는 백이 다음에 다가오는 자세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붙여서 좀 노선을 확실하게 정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은 협공이 별로인가요? 협공을 한다면은 일단 좀 멀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력을 주고 나서 공격당하지 않으려면? 네, 어차피 백, 네. 백이 이쪽을 씌운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자리를 협공을 하든지 나와서 끊기는 힘들기 때문에 아마 아래쪽을 밀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백이 바깥쪽이 두터운데 흑이 뭐 가까이 있을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네. 일단 멀리 협공을 하는 거는 생각은 해볼 수는 있지만 아 이게 백의 모양이 너무 좋아집니다. 또 이렇게 세력이 쌓이면 하변에는 흑 한 점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잡힐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하변이 네. 정말 손도 안 대고 잡힌다면은 그쪽 언저리에 생기는 집이 의외로 꽤 크죠. 네. 뭔가 조금 활발하게 두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이런 데를 어깨 짚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거든요. 만약에 백이 아래쪽을 밀어준다면은 한 칸을 띄어서
백 모양을 조금 견제를 하면서 흙이 바깥쪽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노선을 확실하게 정하네요. 네. 역시 어려운 변화로는 가지 않고 간명한 정석을 선택했습니다. 네, 지금 이 선택이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것이 백이 늘고요. 흙이 한 칸을 뛴 다음에 보통은 이 우변 쪽을 벌려가든지 아니면 걸쳐가는 게 보통인데 다음에 이쪽을 젖히는 자세가 좋습니다. 백이 받으면은 늘고 이곳을 늘었을 때 백은 일단 이쪽을 하나 막아두고 중앙 쪽을 밀어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흙이 한 칸으로 받는다면은 보통은 백이 이쪽 부분을 벌려야 되는데 지금 흙돌이 견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백도 이제 고민이 되죠. 벌릴지 중앙으로 나갈지. 네, 그렇죠. 여기서 생각을 합니다. 혹시 흙이 붙였을 때 백이 씌울 수도 있을까요? 씌우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씌운다면은 흙이 하나 밀어두고 젖혀서 진행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네. 씌웠을 때 여기 반발하는 게 이게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이 전투 자체는 일단 하변 쪽에 백돌이 있는 만큼 흙이 밀어 올렸을 때 틀어 막으면 백이 충분히 싸울 수 있어 보입니다. 그 외에는 선택지가 없죠. 네, 늘든지 아니면 네. 날일자로 씌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박태희 선수는 지금 뭔가 늘어가는 것은 싱겁다라고 생각을 하고 씌우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그 모양을 키워갔을 때는 씌워가는 게 더 그럴듯하기 때문에 배석과는 잘 맞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씌워가는 게 괜찮은 선택인 것 같기도 해요. 백이 늘었을 때 흙이 한 칸으로 받는다면은 보통의 경우라면은 지금 우변 쪽이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이 좌변일 때 이 중앙 쪽의 형태이기 때문에 네. 돌이 꼭 우변으로 가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이쪽 부근을 틀어 막을 수만 있다면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박태희 선수가 먼저 초읽기에 들어가겠군요. 네,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바둑이 좌변일 때 집이 난다면 큰 집이 나는데 그렇게까지 되기가 네. 쉽지는 않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아, 역시 쉬워갑니다. 백이 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극단적인 실리와 세력이 됐는데요. 네, 그렇죠. 이거는 흙이 네. 일단 젖혀서 반발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흙은 여기서 아래쪽을 하나 밀어두고 젖히는 것과 그냥 젖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흙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런 흐름 보기 어려운데요. 네, 그렇죠. 이렇게까지 네. 극단적으로 실리를 차지하는 것과 세력이 쌓이는 것은 정말 보기가 드문데 네. 오늘
처음부터 박지은 선수가 좀 작전을 그렇게 짰고요. 박태희 선수도 거기서 같이 박수를, 그러니까 손뼉을 네. 같이 쳐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바둑이 된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번 남았습니다. 착수를 하는가 싶었는데요. 초읽기 한 번을 보냈고요. 지금 박지은 선수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를 하나 밀어두고 젖히면 백이 틀어 막았을 때는 이곳으로 단수를 쳐야 되고요. 그리고 그냥 젖힌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백이 막으면 30초. 반대쪽으로 단수 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백이 한 점을 늘고 있는다라고 봤을 때 이 두 점 쪽에 대한 압박이 이렇게 돼 있는 형태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을 그냥 밀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된 이상 이 선을 젖힐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밀어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밀고 네, 지금 밀어가죠. 네. 밀어두고 젖힌다면은 일단 다음에 백이 하변 쪽을 막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막기에는 간격이 너무 좁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방비를 하고 일단 실리를 차지를 하겠다는 거고요. 네. 여기서 백이 뭔가 다른 반발을 생각하기는 어렵고 지금처럼 늘고 네, 젖히는 진행이 됩니다. 네, 흑은 초반에 실리를 많이 벌어놓습니다. 네, 지금 흑은 초반에 일단 좌쪽이 확정가가 16집이고요. 네. 좌상 쪽이 10집. 그리고 이쪽 또한 15집이 나기 때문에 흑은 대략 한 40집에 우상 쪽 일대. 그리고 백은 뭐 여기서 이제 몇 집이 나느냐가 승부가 네. 될 거예요. 네, 박태희 선수도 일관성이 있게 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흑이 중앙 쪽으로 폭발을 하러 갈 테고요. 백은 공격을 할 텐데 보기에 이해하기에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박지은 선수가 백 진영에서 얼마나 삭감을 할 수 있느냐인데 뭐 마음 같아서는 한 이 정도 들어가고 싶거든요. 이곳이나 이 아래쪽. 또 괜찮아 보이고요. 좀 깊은 거 아닐까요? 다섯. 근데 백도 이쪽 여섯, 부분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네. 여덟.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곳 단수 치는 것은 글쎄요. 일단 백이 이쪽 부분은 뭐 늘어서 나중에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당장은 중앙 쪽이 좀 급해 보이긴 하거든요. 백은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정직하게 중앙 쪽에 하나 갖다 놔야 되는 건가요? 네, 이 언저리가 될 것 네. 같은데 저도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당장 일단 늘어서 물어봅니다. 지은 선수가 이 우아 쪽도 나중에 둔다면은 위쪽보다는 아래쪽에서 단수 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하는 형태인데 지금 위쪽으로 단수 친 것은 좀 의외긴 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실리로만 봤을 때는 좋은 선택이 아닌데요. 중앙을 견제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백이 손을 못 빼게 더 키우는 건가요? 네, 근데 위쪽을 밀었는데요. 네. 한 가지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백이 뭐 틀어 막아서 진행을 시킬 수도 있지만 여기 끊어가는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반발하려면 흙이 이어야 되는 건가요? 가장 큰 반발은 네. 여기 단수를 치고 막아서 잡으러 가는 게 만약에 아, 된다면은 이거는 네.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백이 바깥쪽을 틀어 막으면서 잡을 수는 있겠으나 네, 흙이 잡을 네.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중앙 쪽의 세력이 훨씬 좋습니다. 자, 백은 막았고요. 이렇게 되면 백이 우변 손백인 힘들겠습니다. 백이 다시 모양을 더 키우지 않고 실리를 따라가는 그런 형세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천 EDGC와 포항 포스코 케미칼의 7라운드 2경기입니다. 박태희 선수의 공격, 박지은 선수의 타겟,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2부에서 함께 하시죠. 3위의 인천 EDGC와 8위의 포항 포스코 케미칼의 대결입니다. 네, 현재 장고 1국과 속기 2국이 진행 중이고요. 특히 2국이 정말 재미있게 흘러갑니다. 네, 지금 박지은 선수가 네. 초반에 실리를 너무 많이 차지를 했고요. 네. 이제 좌변일 때 모양을 네. 삭감을 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일단 하변 쪽에서 한 번 더 실리로 이득을 받고 네. 그다음에 이곳을 붙이고 끊어가면서 삭감을 하는데 조금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바로 움직이진 않아도 중앙에서 변화가 일어났을 때 듣는 것들이 많을 수 있겠고요. 네, 그렇죠. 손이 아, 네, 가는 대로 착수한 건가요? 네, 좀 멀찌감치 네. 행마를 했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것도 사실 괜찮았거든요. 아니면은 당장 여기 그냥 단수 치고 밀어서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여기 늘고 30초 하나 날일자 자리가 네.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데를 먼저 하나 들여다보면서 백이 바다만 준다면 그때 날일자를 네. 두면 다음에 늘었을 때 이 백돌도 약합니다. 다음에 박대희 선수는 근데 이것도 깊다 네, 이거네요. 이것도 쉬어가네요. 네. 역시 색깔이 뚜렷합니다. 타협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전투를 이끌어 내려고 하는 것 같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 박지은 선수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아, 지금 늘어가는 수를 네. 선택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 붙여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었어요. 만약에 단수치고 뭐 백이 밀어가는 선택을 한다라고 보면은 젖히고요. 네, 뭐 이런 데를 네. 젖혀가는 게 또 듣기 때문에 이 좌변 쪽에 백 모양을 지우는 데는 조금 이득은 볼 수는 있지만 아, 일단 이 두 점이 잡힌다면은 좀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30초 하나 둘 이제는 날일자로 중앙과 하변을 연결시킬 수 있겠군요. 네, 지금 네. 날일자로 둔다면 가장 간명하게 흙이 처리를 하는 거고 들여다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날일자를 두면 백도 다음에 이 자리를 두면서 다음에 들여다보는 약점을 지킬 거기 때문에 네.
흙도 네. 먼저 교환을 할 수만 있으면은 지금 이 교환을 해야죠. 밀어가는 것은 일단 다음에 들여다보는 교환을 확실히 하겠다라는 뜻이고, 이거는 근데 백도 다음에 젖혀서 받는 자세가 괜찮거든요. 이쪽을 젖히고 늘어서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집 모양도 생성이 되고요. 네, 좌변 쪽에 네. 백집이 어느 정도 나겠죠. 30초. 들여다보는 것까지는 흙이 할 수는 있겠지만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일단 백도 늘어서 계속해서 집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흙도 여기 밀어주는 교환은 정말 하기가 싫습니다. 박태희 선수도 정말 딱 한 수로 이쪽 부근을 깔끔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방향이 이쪽이 되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이게 한 수를 둔다고 해서 깔끔한 형태가 잘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생각을 한다면 한 이 정도가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특히 만약에 이런 데를 한 칸 뛰는 게 선수로 듣는다면은 다음에 나를자를 두는 자세도 좋고요. 일단 흙도 행마하는 게 너무 편해지는 느낌이라 젖혀가는 것을 생각해보고 싶네요. 30초. 하나, 둘, 셋. 어찌됐든 일단 바둑은 재밌게 짜여지긴 했는데 이런 바둑은 백이 정말 두기가 어렵습니다. 좌변이 굳혀지고는 있지만 아직 확정가는 아니고요. 흙은 하변 들여다보고 어떻게 한 수로 씌울 수는 없겠죠. 30초. 하나. 네, 그렇죠. 백도를 공격하는 네. 생각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 흙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백도를 압박을 하면서 최대한 타겟을 잘해야 되는데 이 들여다보는 교환까지는 기분이 좋긴 합니다. 네. 또 뭔가 그냥 이어주기는 싫기는 30초. 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붙였습니다. 자칫하면 악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또 그냥 여기 중앙 쪽을 꼬부릴 수 있으면은 그게 가장 좋았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여기 반발하는 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끊으면은 일단 막아서 흙이 있는 것은 다음에 이 중앙 쪽의 약점이 또 생긴 만큼 쉽진 않습니다. 네. 끊었습니다. 흙이 한 점 잡는 것 말고 더 강력한 반발은 없을까요? 글쎄요. 일단 잡는 정도로 두더라도 흙이 너무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 여기 한 점을 잡으면은 네. 백은 이어야 되고요. 따냈을 때 아, 먼저 하나 단수를 칩니다.
지금도 한 점을 잡는 자세가 좋기는 해요. 여기서는 흑은 무조건 한 점을 잡아야 됩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박태희 선수는 어떻게든 흑을 포위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백이 지금 다음 한 수는 있는 게 확실하고요. 흑이 한 점을 따냈을 때 중앙 밀어야 되죠. 중앙 쪽을 네. 밀어가는 게 일단 정수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흑이 이곳을 늘면 백이 받아주는 것은 그냥 솔직하게 이쪽을 살아두고요. 30초. 하나. 우상 쪽에 큰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다섯. 이렇게만 된다면 이거는 백이 좀 발이 느려요. 따내질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곳은 백이 받아야 된다는 뜻일까요? 백이 받아주는 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좌변 쪽에 백집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30초. 하나. 백도 아마 받아줄 겁니다. 네. 박지훈 선수는 따냈을 때 백이 중앙을 밀고 들어오는 것이 싫었을까요? 네, 그렇게밖에 생각이 네, 안 되네요. 확실하게 해두고 따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백이 일단 틀어맞고요. 흑이 다음에 이쪽을 호구 치는 자리까지는 둬야 돼요. 여기까지 뒀을 때 손을 빼고 우상 쪽을 먼저 선택을 한다면은 일단 백이 좌변 쪽에 집도 많이 지었고 네. 그다음에 선수를 잡고 우상 쪽을 지운다면 백도 충분히 둘만해 보이긴 하는데 박태희 선수가 한 번 더 비틀어 갑니다. 꼬부리는 것보다 엷은 행마긴 한데요. 네, 그렇죠. 일단 꼬부려져 있는 네. 것과는 일단 네. 네. 여기 나와서 끊었을 때 백도 차단되는 약점이 있거든요. 박지훈 선수가 시간 연장책을 사용을 했는데 네. 흑돌에게 뭔가 하나라도 자충이 채워진 만큼 나중에 여기 끊는 수를 결행을 하기에는 패에 부담스러울까요? 네, 패가 조금 더 부담이 되긴 합니다. 30초, 하나. 쉽게 생각해서 백이 패를 해소를 한다고 했을 네. 때 이 돌이 없어야 네. 흑이 손을 뺄 수가 있는데 붙여간 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선수를 잡겠다라는 거고요. 흑의 사활은 문제가 없고 두 선수는 누가 선수를 뽑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네, 한눈에 보더라도 우상 쪽에 너무 큰 자리가 남아있기 네. 때문에 두 선수의 눈치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네, 박태희 선수도 뭔가 이쪽을 찝어주는 교환을 하는 순간 흑돌이 사니까 늘어서 다음에 입구자로 파워를 했을 때 흑이 못 살아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 파워하는 쪽 흑이 후수로 갈수할 수는 없을 텐데요. 네, 여기를 흑이 당장 네. 갈수하기는 어렵고요. 지금이라도 이쪽을 젖히고 이어서 백이 바다만 준다면 선수를 잡고 우상 쪽을 선택을 하는 게 여전히 큰 자리고 교환을 하지 않는 것도 지금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실 이 자리를 둔다고 하더라도 흑이 뛰어나가면 네. 이 흑돌이 잡힐 돌이 전혀 아니죠. 이쪽에 교환을 합니다. 박태희 선수도 네. 끊는 것보다는 아마 바깥쪽으로 젖힐 거예요. 역시 끊는 교환을 하지 않고 젖혔기 네. 때문에 흑돌이 여전히 중앙 쪽에 입구자로 파울을 한다면 흑돌은 아직 못 살아있고요. 박지은 선수도 더 이상 이 흑돌 쪽의 삶에 대해서 미련을 갖기보다는 우상 쪽에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게 지금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손을 빼기에는 긴장이 될까요? 계속해서 하변을 보고 있는데요. 아, 이었습니다. 박태희 선수도 여기서 늘어서 봤던지 아니면은 막아서 봤던지 네. 이쪽을 받는다면은 계속해서 흑돌을 노려보겠다라는 뜻이고요. 부분적으로는 여기 한 칸 띄어서 우변 쪽을 틀어 막으면서 받는 게 모양이 가장 좋긴 하거든요. 하지만 막았습니다. 아직 흑 대마에 미련이 있는 것 같죠? 아, 지켰습니다. 아, 네, 박지은 선수 지금 형세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건지 그쪽을 지켰는데 이거는 백이 너무 편하죠. 우상 쪽을 걸쳐가는 것도 지금은 네. 좋은 자리고 이쪽 부분 틀어막는 자세도 좋습니다. 백이 여기 붙임을 당한다면 끊는 약점이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쨌든 박태희 선수의 이 압박이 통했고요. 선수는 백이 잡았습니다. 박지은 선수도 여기 찌르고 이어서 다음에 찔러가는 게 좀 급하게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었는데 일단 늘어서 받았고요. 성적이 좋지 않으면 아무래도 대담한 수를 두긴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일수록 네. 좀 대담한 수를 선택을 네.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실전에 막상 대국을 하다 보면은 네.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백이 지금 확정가로 확실히 앞서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일단 우변 쪽이나 우상 쪽에 흑모양을 견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집균형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긴 하고요. 두터운 선택을 한다면 우변 쪽을 막아가는 선택이 좋기는 하지만 네. 아, 조금 느슨한 느낌이 들긴 하기 때문에 그리고 AI는 큰 곳을 가야 된다고 그래프로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네, 막는 자세도 네. 지금 이쪽에 한 칸은 이쪽 부근을 두는 수 중에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붙이는 것도 여전히 남아있고 아, 네. 당장 여기 붙여도 지금 어떻게 받죠? 하나, 둘, 있는 것은 나중에 나오는 게 신경이 쓰이고요. 6, 7, 8, 9 그리고 다음에 여기를 끊어갔을 때도 한 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늘어서 받아야 돼요. 그렇네요. 이쪽 부근을 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한 칸이나 아니면 호구쳐서 두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한 칸이 조금 더 좋았고요. 여유 있게 막는다는 것이 오히려 틈을 보이게 됐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이제 우상귀로 향하게 될까요? 백은 일단 우상 쪽에 흑집을 지어줘서는 네. 집으로 따라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백은 33 들어가는 게 가장 일감이긴 하고요. 네, 33을 들어가죠. 이 33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저 흙의 굳힘 간격에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날일자를 둔다면 33을 들어갔을 때는 확실히 도움이 네. 조금이라도 더 되고요. 눈목자로 뒀을 때는 네, 이렇게 막아가는 자세가 날일자보다는 조금 손해긴 한데 일단 우변 쪽에 백 모양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눈목자로 두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는 것이 가장 간명하게 처리하는 방법이고 백도 이 진행이 좀 싫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네. 젖힌 다음에 네, 이렇게 호구쳐서 단수를 치면은 패로 버틸 수도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이게 패감은 여섯, 글쎄요. 여덟, 아, 궁금했던 이 자리 물어봅니다. 박태희 선수 한 칸 뛴 자세가 아래쪽이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위쪽에 있다는 게 이제는 약점이 생겼죠. 다음에 나와서 네, 끊는 것도 있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들여다보더라도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끊긴다면은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다고 들여다봤을 때 이 자리를 두면서 끊는 약점을 방비하는 것은 다음에 막았을 때 젖히는 게 또 선수로 듣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좀 활용당하는 게 많이 생겼어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오히려 좁은 곳을 막았습니다. 이거는 귀 쪽의 실리를 확실히 차지를 하겠다라는 뜻이네요. 잡겠다는 건가요? 네, 이렇게 네. 젖혀서 두 점을 잡는 선택을 했을 때 여기에 간격은 사실 좋은 간격은 아니지만
일단 귀 쪽에 실리를 차지하는 게 크고요. 30초. 그리고 뭐 상변 쪽은 집이 나더라도 큰 집이 나지 않는다라는 네. 뜻이네요. 박태희 선수도 일단 젖혀서 두는 게 당연하고요. 이 다음의 진행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30초. 큰 자리가 중앙 쪽에 붙여가는 게 커 보이긴 합니다. 이쪽을 붙여서요. 네. 일단 모양을 가장 크게 형성을 하는 게 지금 큰 자리로 보이고 우변 쪽에 사실 두 칸 벌려두는 자리도 크죠. 반대로 흙이 두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일단 약점도 신경 쓸 일이 없어지고 집으로도 큽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박지은 선수는 사귀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박태희 선수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 7라운드 2경기입니다. 박지은 선수, 이번 시즌 아직 승리가 없었는데요. 박태희 선수를 만나서 지금까지는 잘 두고 있고요. 네, 일단 박지은 선수가 우상 쪽을 네. 차지를 했고요. 이렇게 된다면 흑이 실리로는 확실히 앞서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런 격언이 있었잖아요. 사귀생의 중앙을 살면 질 수가 없다.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니죠. 네, 그렇죠. 예전에는 그런 격언이 있었는데 네. 사실 지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비어있는 곳은 상변과 우변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박태희 선수는 일단 상변 쪽을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흙도 일단 중앙 쪽에 입구자 정도로 백 모양을 어느 정도 견제를 하는 네. 게 좋습니다. 점점 정리가 될수록 백은 조급해질 것 같습니다. 부족한 실리를 따라가야 하는데요. 30초. 하나, 네, 지금 둘, 빨리 개갈 한번 해봤는데 네. 백이 그냥 뭐 단순히 좌변 쪽에 짓고 상변 쪽에 큰 집이 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지금 밀어간 수도 조금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이 다음에 흙이 한 칸을 뛰는 자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또 받아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한 칸을 뛰면은 손을 빼기에는 이쪽을 호구치고 젖히는 자세가 백이 젖힐 수가 없거든요. 마지막 단수를 치면 네. 이 한 점과 두 점을 잡는 게 맞복이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안 돼요. 일단 돌이 자연스럽게 상변 쪽으로 향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상변 쪽에서는 큰 집이 나기 힘들고요. 네. 백이 늘어서 받는다라고 했을 때 흙이 아마 우변 쪽에 지금은 두 칸보다는 한 칸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두 칸을 둔다면은 백도 약점이 신경이 쓰여서 뭔가 뭐 붙인다든지 교환을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냥 애초에 한 칸 정도로 띄어서 그 약점을 방비를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정상변을 두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여기서 들여다본다면 백이 아마 이어서 받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이쪽 교환은 하고요. 아마 아래쪽을 밀어서 받을 텐데 이렇게 교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변 쪽을 차지를 한다면 이제는 백이 두 칸 벌리는 자세를 두기에는 이 중앙 쪽에 약점이 생겼기 때문에 네. 네, 생각보다 크진 않습니다. 박지은 선수는 두 칸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네, 박지은 선수는 네. 뭐 중앙 쪽에 끊기는 약점이 있으니까 네. 우변 쪽에서 뭔가 수를 결행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그 끊는 것까지는 시간 연장책이어야 돼요. 지금 한 점을 잡을 시간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의외로 큰 자리가 여기 있는 게 큰 자리고요. 그리고 하변 쪽에 밀어가는 게 큽니다. 이쪽에 미는 게 집으로도 크고 이 중앙 쪽에 약점을 생각을 했을 때 백대마의 사활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계속 시간 연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박태희 선수는 마음은 급한데 뻔히 약점이 보이니까요.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박지은 선수가 네. 여기 한번 단수 치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 타이밍이 이쪽이 결정되기 전에 물어봐야 되는 게 단수 쳤을 때 백이 만약에 늘어서 받는다면 이거는 있는 게 선수로 들을 수도 있어요. 아, 껴붙이는 맛이 있나요? 네, 붙이고 이쪽을 젖히면 끊는 것은 단수를 쳐서 한 점을 따낼 때 단수 치는 형태가 나오면 따내는 것과 끊는 게 맛보기로 백이 걸리죠. 그렇다면 백이 막아야 되는데 호구를 치면 네, 폐가 이게, 나게 될까요? 네, 백도 자충이 걸려서 폐가 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쪽 젖혀가는 게 일단 두터운 자리긴 한데요. 여기서 백이 뭔가 우변 쪽에 수를 내러 네. 가는 게 조금은 떨리긴 하거든요. 지금 박태희 선수도 본능적으로 뭔가 이쪽을 젖혀서 이렇게 집을 만들어주기에는 승산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네. 뭐 이쪽을 붙인다든지 적어도 이런 데를 붙여서 뭔가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네, 시작합니다. 네, 지금 박태희 네. 선수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젖혀서 집을 지었다가는 뭐 개가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우변 쪽의 모양을 최대한 삭감을 해야 되고요. 박지은 선수도 뭐 최대한 간명하게 처리를 하면서
우변 쪽만 부서지지 않는다면은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도로 네. 처리를 합니까? 뭐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뚜렷한 수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고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집 모양이 결정이 됐고요. 이제 상변 쪽에서 백이 어느 정도 집을 만들 수 있어야 계가를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좌변 쪽에 백집을 한번 세보면은 이쪽은 잇고 늘어서 된다라고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은 계산이 네. 맞고요. 이러면은 10, 20, 26, 30 네, 대략 40집이 조금 더 납니다. 그리고 이쪽이 5집 여기는 그냥 맞고 늘었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 뭐 대략 여기까지 백집이 한 50집 정도의 이제 상변 쪽에 백 모양 지금 여기까지는 그래도 젖힌 이상 밀어두는 게 좋았거든요. 이 자리 밀린 건 좀 아프긴 합니다. 흙은 이쪽이 18, 28, 38, 48, 50, 52, 62, 65, 70, 71에서 72집까지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71 정도까지는 확실하고 그럼 백이 상변에 그래도 15집 안 날까요? 15집은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여기가 지금 이런 데를 전혀 계산을 안 했거든요. 흙이 뭐 단순하게 이곳이나 이런 자리만 두더라도 아까 계산한 것과는 뭐 10집 정도 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 정도로 또 볼 수가 없고 다음에 여기 붙여서 일단 백 모양을 삭감을 했을 때 이곳을 붙이는 수가 생기거든요. 네. 계속해서 중앙을 막아가고 있는 건 박지은 선수 하변에 미는 수를 좀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네, 지금 밀어가는 것도 네.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뭐 단순히 중앙 쪽에 한 칸 정도 뛰어서 그렇죠. 우변 쪽의 모양을 키운다고 했을 때 네. 다음에 흙이 한 수 더 뒀을 때는 네. 집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뭔가 백이 삭감을 네.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데를 하나 늘어두고 이 선에 붙이면 여기가 어쩌면 선수로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쪽을 밀었을 네. 때 뭐 이런 자리 또 선수로 당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박지은 선수가 입구자 정도로 두는 것도 좋아요. 백이 만약에 받아준다면은 여전히 이쪽을 붙이고 한 칸 뛰는 게 남아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하변을 바로 밀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백은 한 집도 없기 때문에 끊겼을 때 좀 곤란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박태희 선수는 지금 지킬 수는 없습니다. 박지은 선수는
박지은 선수는 계속해서 그쪽을 밀어가는 자리가 눈에 아른거려서 네. 중앙 쪽을 최대한 두텁게 처리를 하고 밀어갔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여기서 박태희 선수 승부수를 띄우죠. 살려내면서 자연스럽게 중앙 약점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박지은 선수가 충분히 반발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쉽게 늘어서 받았고요. 한 번에 해결이 될까요? 한 칸을 나를자를 하자니 끊기는 게 남아있고요. 입구자는 또 중앙이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도 일단 백은 입구자로 두는 게 가장 버티는 수이긴 네. 합니다. 흙도 상변 쪽에 입구자 정도를 일단 교환을 해서 백이 나오는 것을 어느 정도 방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을 하나 늘고 네. 붙여가면서 백 모양을 계속해서 추궁을 하는 게 지금은 좋은 선택이고요. 일단 박지은 선수도 우변 쪽에 집이 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만약에 상변 쪽 백집이 나고 그 다음에 이쪽도 아무것도 못한다면 개가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가장 간단하게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것 같고요. 백도 지금은 네. 우변 쪽 백돌과 연결하는 것을 생각할 수는 없고 틀어 막는 게 일감이겠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끊는 자리가 두터운가요? 글쎄요. 일단 끊어가면서 백이 손을 빼는 것은 다음에 이쪽을 부침당하고 느는 것까지 또 선수를 당하니까 백도 지금은 이곳이나 근데 여기 젖히는 것도 흙이 막아서 버틸 겁니다. 네, 그러면 일단 지금처럼 입구자로 받아야 되고요. 흙이 느는 것까지는 교환을 하겠죠. 일단 백이 받는 것까지는 당연합니다. 네. 그 다음에 흙의 선택인데 이 자리를 두면은 여기 한 집도 없애면서 아 박태희 선수 그 수는 악수죠. 왜 악수인가요? 어차피 치받아서 백집을 파워를 하면서 두는 것이 일단 당연한 자리인데 네. 이 교환은 당연히 악수겠죠. 이제는 백돌 생사까지 네.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한 집도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살리면서 둘,
상변 집까지 지킬 수 있는지 관건입니다. 아, 네, 박태희 선수 그쪽을 밀어갔는데 그거는 아, 받아줍니다. 네. 아, 네, 박지은 선수도 그냥 중앙 쪽을 두면서 백 모양을 파워를 했더라면은 여기서 승부가 났을 것 같아요. 박지은 선수는 뭐 백대마를 잡으러 갈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 보이긴 합니다만 네. 일단 뭐 집으로는 흑이 확실히 이겨 있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박지은 선수도 일단 뭐 상변 쪽이나 이득을 보지 않는 선에서 정리가 된다면 그거는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그쪽 한 칸보다는 뭔가 이쪽 부근에 연결고리를 먼저 차단을 시켜놓고 백도를 압박하는 게 더 좋아 보이긴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백이 안 막아준다는 거군요. 네, 백도 막지 않고 아마 네. 날일자를 두면서 연결을 시도를 하겠죠. 좀 막는 거는 글쎄요. 백돌이 삽니까? 막았다는 것은 치받는다면 여기까지 막아야 될 것 같은데 붙이면 사는 궁도가 안 나오나요? 네, 부분적으로는 네. 여기에 돌이 있지 않는 이상 사는 궁도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이렇게 있는 건 상변이 깨질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있는 것은 네. 뭐 상변 쪽에 흑돌이 오는 순간 백이 중앙을 받아야 되고 상변 쪽이 깨지는 것까지는 네.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아, 그래서 일단 백이 반발을 했는데 이쪽을 나오면 백은 뚫어야 될까요? 글쎄요. 이쪽을 돌파하기에는 느는 게 선수고요. 네. 여기 붙이는 게 또 선수죠. 끼우면은 마지막 패 형태가 되는데 패감은 흑이 많습니다. 뭐 당장 이 우변 쪽도 패감이고 뭐 이런 데를 나가더라도 충분히 패감이죠. 어, 그렇네요. 또 백이 패를 해소한다고 해서 중앙 사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의 흑의 꽃놀이패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럼 못 뚫고 상변과 연결을 해야 되나요? 만약에 둔다면 상변 쪽에 연결하는 것을 생각을 네. 해봐야 되고요. 막고 나서 이 중앙 쪽에 끊어지는 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박지은 선수도 뭔가 중앙 쪽에서 이득을 봐야 됩니다. 뭐 네. 단순히 백돌이 살아가면서 이 정도 선에서 만약에 백집이 난다면 이거는 흑이 네.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거는 붙이기만 하더라도 백집이 꽤 부서지겠네요. 그러면 백은 막지 않고 그 옆으로 받는 게 좀 나을까요? 마지막. 이렇게 받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특히 막상 연결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다음에 백이 여길 두는 것도 끼우는 게 있습니다. 아, 역시 상변이 깨지겠군요. 네, 이곳을 네. 단수치고 있는 것은 찝고 나서 끊기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백도 자세가 좋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흙이 붙이고 호구치는 것은 돌파를 하고요. 단수를 치면은 네,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되기 때문에 많이 깨지겠습니다. 네, 흙이 상변 쪽을 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수는 글쎄요. 조금 더 강력한 수가 필요했던 것 같은데 박지은 선수 좀 추위를 탄 건지 늘면은 붙이는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본 거네요. 붙여도 백은 상변을 다 받을 수는 없겠군요. 네, 그렇죠. 일단 상변 쪽은 네. 어느 정도 네. 깨질 것 같고요. 이제는 중앙까지 다 정리가 됐고요. 비어있는 상변 흙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상변을 안 갔어요. 네, 지금 박지은 선수가 네. 큰 자리를 선택을 했거든요. 좌변 손 뺄 수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한 가지 네.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단수 치는 교환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둘, 셋. 지금은 단수 치면은 백이 좌변 쪽에서 받을 거예요. 네, 역시 박태희 선수 버팁니다. 박지은 선수도 지금 여기 먼저 찝는 교환을 해두는 게 좋은 것이 네. 있던지 호구를 쳐야 일단 상변 쪽에 끝내기를 안 당하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여기 중앙 쪽에서 교환을 하기가 쉬워지거든요. 뭔가 박지은 선수도 상변 쪽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수단이 보였더라면 네. 그것을 선택을 했을 텐데 일단 확실한 수가 안 보였기 때문에 큰 자리를 차지를 했고요. 네, 차라리 백에게 상변을 지키게 하고 끝내기 두 번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 하나, 것 같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좌변 쪽이 수가 날 것 같기는 한데 이쪽을 밀고요. 젖혔을 때 끊는다라고 본다면 마지막 미는 게 선수고요. 하나, 둘, 붙이고 넷, 다섯. 네,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됐을 때 네.
백이 이 한 점을 안 받기에는 다음에 단수를 치고 한 점 따내는 게 선수로 듣기 때문에 이 백돌 전체와 연관이 돼서 웬만하면 수가 날 것 같거든요.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박지은 선수는 네. 뭐 그쪽을 젖히는 끝내기를 하더라도 뭐 바둑이 이겼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실제로 젖히는 끝내기만 하더라도 아까 계산을 한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다섯 집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변 쪽이 만약에 집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반면으로 흙이 한 다섯 집 정도 원래 앞서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미세하게나마 흙이 좀 남는 계가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백이 좌변 정말 열심히 지켰는데 양쪽 젖혀있기를 당하고 나니까 집이 많이 줄어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박지은 선수는 중앙 공격도 하지 않고요. 상변도 깨지 않았습니다. 과연 형세가 충분할까요? 박태희 선수는 최대한 막아서 받고 있습니다. 네, 박지은 선수가 유리한 것 같기는 한데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과연 결과 어떻게 나올지 잠시 후에 함께 아시죠. 2020 한국 여자 바둑 리그 7라운드 두 번째 경기입니다. 자, 이제 3국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과연 박지은 선수 오늘 첫 승 이룰 수 있을까요? 끝내기 진행 중이고요. 이제 남은 끝내기가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상변 끝내기가 큰 건가요? 우상 끝내기가 큰 건가요? 네, 지금은 상변 쪽에 일선에 빠지는 끝내기가 큽니다. 백이 젖힌다면은 하나 밀어두고요. 네. 백이 여기를 붙이는 끝내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 흙이 세 점을 따냈을 때 연결이 안 돼요. 먹여치고 굴복이 된다면은 네. 끊었을 때 마지막 하나, 쉽게 수가 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빠지는 끝내기는 좋고요. 네, 이제는 뭐 바둑이 정말 닫았네요. 백이 상변 쪽에 맞고 흙이 일선을 빠지는 정도로 정리가 될 거고요. 뭐 여기는 단수치고 있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아, 있지는 않고 이렇게 늘어서 늘던지 이쪽을 치받아서 받아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대략 일단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개가를 해봐야 하나, 되겠습니다. 이쪽은 둘, 네, 여기가 39, 40, 50, 55, 59, 64시 확정 갑니다. 이쪽은 아직 확실하게 집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백집이 64고요. 흑집이 19, 31, 아, 30이죠. 30, 34, 40, 43, 52, 이쪽이 6집, 58, 하나, 60, 65, 70, 75가
흙이 충분히 납니다. 백이 중앙집 더한다고 해도 미세하진 않겠네요. 네, 반면 10집 네. 정도는 흙이 남기는 바둑이고요. 박지은 선수가 그렇다면 뭐 깔끔하게 정리를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흙은 뭐 그냥 이쪽을 이어서 연결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박태희 선수도 네. 조금 더 버틴다면은 여기를 지금 찝는 게 좋겠네요. 집도 늘리면서 삶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중앙 쪽을 차단을 하는 것은 네. 이 자리를 뒀을 때 아, 네. 찝고 나서 찝는 자리에 돌이 와야 되는데 여기 단수 치면 여기 파워를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은 중앙 쪽에 끊는 순간 바로 수가 납니다. 이제 박지은 선수 다 왔다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뭔가 네. 긴 터널을 빠져나온 듯한 느낌이죠. 계속해서 연패를 당하면서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지금 연패를 끊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드디어 연패를 끝나라는 생각이 이제 바둑 두면서 들 거고요. 네. 네, 지금처럼 붙이는 자리가 부분적으로는 좋은 끝내기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뒤로 받는 게 정수인가요? 흙도 사실 여기를 찝고요. 한 점을 끊어잡자고 하는 것을 노려볼 수는 있는데 백이 패로 버티면서 중앙 쪽에 패감을 쓰는 게 그게 있기 때문에 흙도 지금 이쪽에 결행하는 것보다 그냥 받아주는 게 깔끔합니다. 지금 이 자리도 의외로 크고요. 마지막 하나, 둘, 네, 막는 자리도 크고 네. 중앙 쪽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큰 자리죠. 박지은 선수는 뭐 더 쉽게 정리를 합니다. 백의 집은 별로 관심이 없네요. 흙집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는 것에만 몰두합니다.
박태희 선수도 조금 더 버텨가는데 지금은 어차피 큰 자리가 거의 남아있질 않기 때문에 크게 뭐 변화가 생길 자리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이쪽을 찝어서 받는 네. 게 조금이라도 집으로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그거보다는 이쪽이 득인 것 같은데요. 이쪽을 찌르고 끼우는 끝내기를 흙이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또 연결을 해야 되고요. 네, 이쪽은 아까 세 집이 났는데 지금은 두 집밖에 안 나기 때문에 백이 한 집을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죠. 이제는 네. 뭐 중앙 쪽을 잇고 이 자리가 큽니다. 여기가 세 집 자리고 아래쪽은 뭐 2와 3분의 2집이라고들 하는데 세 집이 조금 네. 안 되거든요. 큰 자리 같고요. 백이 이쪽을 찝었을 때 받는다면은 여기가 흙이 두는 것과 비교했을 때 역끝내기 두 집짜리가 됩니다. 근데 이곳도 이제 두 집이 좀 넘잖아요. 네. 그러면은 끝내기를 하다 보면은 여기를 잇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큰 끝내기가 되는 경우가 나온다면은 계산상으로 똑같게 정리가 될 수도 있어요. 아, 막지 않고 잇는 것이 정수군요. 그렇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결국 일단 받아야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네, 여기를 잇는다라고 네. 본다면은 네, 거의 비슷합니다. 네, 박지은 선수는 혹시나 백이 이쪽을 치받고 끼워서 끝내기 하는 것을 뭐 사전에 방비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처럼 받는 게 정수일 수도 있고요. 근데 물론 패감 때문에 만약에 이쪽에서 패가 났을 때 패를 진다라고 본다면은 뭐 막는 게 정수가 될 수도 있고. 네. 네, 어차피 두 가지는 뭐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거의 다 뒀습니다.
지금 뭐 대략 반면 한 9집 정도 차이일 것 같은 게 아까 계산을 했을 때와 비교를 했을 때 100집이 중앙 쪽에서 한 2집 정도가 늘었고요. 그리고 흙이 이쪽에 집이 나는 게 두 군데 합쳐서 한 집 정도 집이 늘었고 그 다음에 여기도 흙이 한 집이 늘었습니다. 근데 100이 이쪽에 한 집이 늘었기 때문에 네. 뭐 대략 한 반면 9집 정도 박지은 선수가 그동안 후배들에게 특히 뭐 사지명 새내기 선수들에게도 속절없이 밀렸었는데 조현 선수도 연패를 끊으니까 살아났잖아요. 박지은 선수도 오늘 첫 승 거두면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지은 선수가 네. 뭐 기량은 당연히 검증이 된 선수이기 때문에 뭐 살아만 난다면은 뭐 계속해서 연승을 할 수도 있고요. 일단 포스코 케미칼 입장에서는 박지은 선수가 계속해서 뭔가 연패를 하면서 팀 성적이 네. 좋지가 않았는데 박지은 선수가 살아난다면은 뭐 김다영 선수와 권주리 선수 네, 워낙 허리층이 두터운 포스코이기 때문에 충분히 네. 뭐 중위권이나 상위권까지 도약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제 중앙 쪽 끝내기 남아 있고요. 네, 이제 정말 닫았네요. 백이 네. 단수를 치고 있고 한 점을 이으면은 흑이 패를 이으면서 종국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흑이 패를 잇는 것과 중앙 쪽에 한 점을 따내는 것, 뭐 두 가지는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어차피 흑이 뭐 패감이 네. 많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여기 패를 따내는 것과 단수 치는 것 두 가지가 달라질 일은 없어요. 하나 따냈지만 백도 반패를 따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돌을 거뒀습니다. 박태희 선수는 이틀 만에 같은 상대에게 또 패배를 하게 돼서 좀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근시일 내에 네. 같은 상대에게 패배를 한다면 그 타격이 뭐 다른 기사에게 지는 것보다 훨씬 큰 느낌으로 네. 다가옵니다.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패배를 한 선수가 먼저 복귀를 진행하게 되는데 박태희 선수 묵묵하게 반상을 바라보고 있고 박지은 선수가 먼저 물어봅니다. 네, 박지은 선수 여섯 번째 판만에 승리를 맛보게 됐습니다.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네, 박지은 선수 세레머니를 보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네요. 네. 박지은 선수가 박태희 선수에게 흑불개 승을 거뒀고요. 이번 시즌 첫 승입니다. 오늘 박지은 선수도 인터뷰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라운드 2경기 포항 포스코 케미칼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먼저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1국도 큰 관심을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다영 선수가 천적 조승아 선수를 맞아서 지금 중반전 진행 중입니다. 네, 조승아 선수의 네. 흑번으로 시작이 됐고요. 초반의 진행은 뭐 자주 나오는 포석 중에 하나죠. 최근에 신진서 선수 바둑에서도 비슷한 형태가 등장을 했었는데 잠깐씩 봤을 때에는 초반부터 이 하변에서 큰 전투가 일어났던 것 같고요. 네, 하변 쪽에서 네. 적극적으로 행마를 하면서 지금 뭔가 전투 자체가 흑이 좀 편해 보이기는 합니다. 여기서 이쪽을 그냥 받은 게 조금 더 버티는 수를 생각해 볼 수는 있었는데요. 네. 일단 그냥 받았고요. 뭐 단순히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백도 이쪽에 돌려치는 자세가 기분이 좋기 때문에 30초 하나, 둘 아, 어느 정도 백이 좀 잘 된 느낌이 드네요. 네. 조승아 선수는 일단 계속해서 집으로 버텼고요. 우변에서 공방 자체는 일단 흑이 집으로 버티는 흐름이 됐기 때문에 백이 뭔가 이제 중앙 쪽에서 이득을 봐야 됩니다. 네. 아, 계속해서 조승아 선수가 버텨가는 형태가 됐고요. 계속해서 중앙 쪽을 손을 빼면서 아, 여기선 지켰고요. 아, 네, 지금 흐름만 네. 봤을 때는 뭔가 백이 이득을 봐야 됩니다.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서는 집이 흙이 많기 때문에 백이 중앙 쪽에서 뭔가를 지금 시도를 해야 되고요. 네. 아, 지금 붙이고 흙이 늘고요. 이곳을 찌르고 끊는 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네, 지금 백은 우하부터 중앙까지 이어진 흑 대마 전체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승부처를 맞이한 두 선수, 김다영 선수는 초읽기에 들어갔고요. 조승아 선수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김다영 선수가 조금 무리하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단순히 이쪽을 꼬부리기만 하더라도 백이 뭔가 강력한 수단을 두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단수치고 넘어가는 것도 다음에 한 칸을 뛰면서 네. 끊는 것과 중앙 쪽을 차단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맛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꼬부리기만 하더라도 지금 백이 한 가지 생각해 볼 수는 있네요. 여기 그냥 입구자로 받고 돌파하는 것과 이쪽을 차단하는 것 두 가지를 맛보기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승아 선수도 꼬부리는 것보다는 밀어서 처리를 했고요. 백돌이 중앙 쪽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게 이 중앙 쪽에 백돌이 다 걸리기 때문에 상변 쪽을 둘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네. 백도 일단 중앙 쪽에 연결을 시도를 했는데요. 여기서 흑이 만약에 바다만 준다면은 백이 상변 쪽을 두면서 버티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데를 밀어가면서 백도 버티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흑이 지금 좌변 쪽이 아니라 상변 쪽을 받는다면은 뭔가 이 흑돌 전체를 노려볼 수가 있을까요? 끊기에는 백도 열봐서요. 네, 그렇죠. 이런 데를 네. 두기에는 뭐 단순히 빈 삼각을 두더라도 흑이 쉽게 연결이 됩니다. 좌변까지 받을 수 있다면 더욱 좋을 텐데요. 지금 조승아 선수가 네. 뭔가 생각하는 것은 건너붙여서 그냥 아예 뿌리채 끊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정말 그렇네요. 네, 지금 네. 고민을 할 게 상변에 잡는 것 이외에는 그거밖에 네. 없기 때문에 지금 이수를 결행을 하죠. 백이 막아도 연결이 안 되나요? 막으면은 이쪽에 먼저 교환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늘어서 이건 백돌이 연결이 안 되죠. 있더라도 끊으면 30초. 하나, 둘, 셋. 이 교환 때문에 흑돌이 네. 잡히지가 않습니다. 6, 7, 8, 9, 지금 김다영 선수 시간도 없는데요. 위기입니다. 조승아 선수가 붙여가는 네. 타이밍이 김다영 선수가 또 초익기이기 때문에 더 날카롭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역시 백은 그쪽을 막아가는 수가 유일하게 뭔가 좀 버틸 수 있는 수고요. 끊겼을 때 백은 중앙에서 사는 궁도를 만들긴 어려울까요? 중앙 쪽에서 사는 궁도를 만들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백이 사는데 뭔가 악수가 들어가면서 뭐 이런 데를 밀어서 이쪽에 약점이 확실하게 보강이 되면요. 또 좌상 쪽의 모양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김다영 선수가 상변에서 수를 내자고 했는데요. 오히려 조승아 선수의 반격이 들어왔습니다. 7라운드 2경기 잠시 후에 함께하시죠.